지금 1년이 됐습니다, 선생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요. 네. 1년이 8월 24일이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실과 한동훈이가 적반하장이 됐습니다. 야, 1년 동안 뭐 무슨 피해가 있었냐?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야당한테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데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적반하장이죠. 네. 얘네들이 24일이 되니까 이 도둑이 지발저리다고 다리가 막 저릿저릿한 그런 거예요. 겁니까, 지금? 그렇잖아. 24일 왔을 때 가만히 나 있지. 네. 분명히 후쿠시마 가지고 또 우리를 건드릴 건들 거다. 것이다. 24일 돌아오니까. 네네. 이 기회에 그냥 선제 공격을 하자. 예, 선제 요즘 공격. 분위기 좋은데, 우리. 요즘 선제 공격 분위기잖아요. 윤석열 그렇죠. 쪽에. 그러니까 우리도 네네. 선제 공격을 해서 아예 사과를 하라고 막, 적반하장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저는 말을 꺼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둑이 재발저렸다. 네. 선생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누가 뭐라고 했냐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지금 사실 독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관심이 야, 조금, 독도 조형물 다 어디 갔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관심이 약간 딴 데로 가고 네. 있었는데, 야,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 니네 괴담이라고.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아. 맞아. 저 계속 방류되고 있었지. 이런 건 이제 그러니까요. 자각을 시켜줬죠. 사실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뭐다 얘기할 건 없는데 한번 조사해 보시면 전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악독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려고요. 독약을 먹이는데 한 번에 먹이면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량으로 먹여요. 조그만 양을 그래서 한 오랫동안. 3년에 걸쳐 먹여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이제 사람이죠. 근데 이런 걸 보면 그 며느리가 이제 그럴 수 있거든요. 1년 지난 다음에. 봐라, 뭔 일이 이제 안 죽었잖냐. 저는 그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서서히 그런 누적되면서 거죠. 환경에 재앙을 초래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1년 지났는데,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갑자기 그 생선 한번 먹고 죽은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가 뭐 괜찮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아까 앞에 노래도 트셨지만 전이 기회에 그러면 그냥 안전하다고 하니까 비데도 쓰고 저 양치질도 하고 용산에다가 후쿠시마 식수대 후쿠시마 목욕탕 후쿠시마 목욕탕 후쿠시마 아그 일본 그게 비 좋아하니까 비데 그거 수입해서 물타 이쪽으로 우리가 다 받을게 용산에서 생수로 네, 쓰고 먹고 머리도 감고 감고 네, 뭐다 해보라는 거죠 관저에도 좀 네, 넣어드리고 그렇게 그렇게 안전하면 안전하면은 정말 너무 참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촛불 집회에 나가 보면은요 언제부터 나오셨어요 여쭤보면은 대체로 많은 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처음부터 나왔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 이태원 참사 때부터 나왔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나왔다 이러면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요즘 다시 또 이제 이 독도까지 넘겨줄 것 같은 이런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이 계기 중에 하나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사실 이거 지금 인류가 똘똘 뭉쳐서 막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말입니다 이거 근데 결정적으로 이걸 못 막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세력들의 비호. 미국이 비호해줬죠, 선생님? 아, 비호해줬죠. 그 IAEA 그 이름이 있었는데 네. 네, 거기서도 뭐 가서 괜히 이제 그 헛소리를. 사무총장인가가 가가지고 네. 그럼 우리나라도 왔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놈. 네. 윤석열 정부도 비호해주고. 지금 중국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계속 졸라요 중국한테 해제해 달라고 해제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만 하면 안 되고 전 세계가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대한 제재를 얘네들이 과연 방류하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일본을 완전히 전적으로 밀어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도 뭐든 마음대로 버려. 진짜 이렇게 이 이제 해주다 보니 일본이 이런 짓을 보안 하는 조치가 겁니다. 남들래. 그 형님들의 노름에 이 똘마니들이 나서가지고 야, 야당들의 대국민 사과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